요거였거든. 이 문제 외식 영양 성분 자료지. 여기서 소머리 국밥이 단백질 함량이 76g인 거야. 엄청 높죠, 단백질 함량이. 단백질 함량이 76g인 거야. 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따졌어. 야, 이게 말이 되냐고. 국민신문에 제가 넣었어. 이거 말이 되냐고. 사실 이거 잘못된 거 맞아. 이거 잘못된 거 맞고, 그쪽에서도 잘못된 거 알아.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은 근데 불가능하죠. 아쉽게도. 왜냐? 이거 만든 사람들이 죄다 이게 어려워져요. 보면, 내가 이거 다 그냥 다 얘기를 했어. 이거. 이렇게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솔직히, 국장님께서도 이제 연류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편집위원으로서. 그리고 각 대학의 교수님들도 다 이제, 연류가 된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편집위원장님도 이제, 한마디로 검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 뭔가가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이제, 하면, 당연히 이제, 좀, 당연히 문제가 있지. 그래서 그쪽에서도 일단 본인들도 일단 실드를 쳤어.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외식 영양 성분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소머리 국밥 등의 단백질 함량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에 대한 의견은, 그러니까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이제 실드를 치는 거야. 외식 영양 성분 자료집은 실제 외식을 통해 섭취되는 영양 성분 함량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서울 등 전국 72개 음식점 6개, 12개 음식점에서 해당 메뉴를 수거, 구매 혼합 후 영양 성분을 분석한 갑의 평균치입니다. 여기서 뭔가 아래에서 잘못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치료, 채취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들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우린 잘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잘했는데, 근데 따라서 음식점에서 조리된 완제품을 구매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문의하신 소머리 국밥 등의 실제 영양적인 레시피나 산출 프로그램에 의한 영양 성분 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거를 해야 돼요. 보정을 해야 돼. 이거 수치 보정해야 돼, 원래. 이런 것들은. 근데 안 했다라는 거야. 그냥 때려 박았다라는 거야, 지금. 때려 박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료가 잘못 수집됐거나, 아니면 이거를 산출 프로그램 했을 때, 그거를 변수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기존의, 시료 수거 방법은 조리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와 양을 알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각 음식마다 기준 레시피를 작성하고 직접 조리한 후 영양 성분 함량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이 되도록 자료를 보완하고자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했던 것들이 좀 엉망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한계점이 엉망이라기보다 이것들의 이제 자료가 한계점이 있다라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야. 본인들도. 저도 이거 국밥 vs 이제 햄버거 했을 때, 이거 데이터가 너무 엉망이니까 결국에는 제가 했던 게, 돼지국밥 만들 때 사용했던 고기 양을 보고 단백질 함량을 제가 계산을 했었죠. 결국엔 그렇게 했었어. 그래서, 귀하의 영양성분 자료집에 대한 관심과 지적 감사드리며,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확인 및 보완 자료가 생산되기 전까지 게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올리겠대. 이거 게재를 중단하겠대. 근데 아직도 올라가 있더라고. 이거 하자마자 바로 연락이 오더라. 진짜 전화가 왔었어요. 식약처에서.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답변이 등록이 되면 나한테 문자가 오거든. 문자가 띵 오고 내가 이거 확인해야지 딱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043으로 해서. 그래서 했는데 약간 그분도 약간 좀. 근데 솔직히 이런 것들은 말단 분들이 이제 민원 처리하시는데 좀 쫄아 있더라고. 내가 약간 이해한다고. 나도 솔직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셀레늄 분석하는 거, 치료 분석 그거 제가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치료 전 처리 내가 했었거든.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아, 이 바닥이.
그 완벽하진 않아. 완벽하진 않은데 최대한 나 그래도 완벽하게 하려고는 하긴 했었어요. 하긴 하려고 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개판으로 했다라고 해도 그거를 지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건 내가 알아. 개판으로 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민원 나는 이거 좀 빨리 대답해 줬다고 해. 보통은 민원 이거 질질 끌면 2주까지 끌수 있거든요, 최대. 진짜 2주까지 그 기간 꽉꽉 채워서 민원 끄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들 답변하기 싫으면. 그리고 되게 얼렁뚱땅 답변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또 나는 그래도 나는 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인,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잘못을 인정을 시인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시인을 했다라기보다 그거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를 난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얘기도 했어요. 그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계속 직원들 뺑뺑이를 돌려요. 한 곳에 안 있게. 그렇게 계속 돌리기 때문에 이게 전문적이지가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숙달이 되고 그럴 때쯤 또 계속 돌리는 거야. 부서를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런 것들 나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도 그 이거 셀레니움 분석하는데 박기당님 팔로우 고마워요. 했었다고 하면서 얘기 막 했었지.